자, 오늘은 요즘 핫한 유벤투스 스쿼드를 금액별로 제작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스쿼드는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선수로 구성했습니다. 급여 230,000억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의 중원과 수비는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기에 공격에 상당히 많은 BP를 사용했고, 공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를 알려드리자면 중원에는 비달과 포그바를 사용하고, 수비는 양쪽의 고급여 산드로와 쿼드라도, 센터백 자리에는 로메로, 다닐로, 카세레스를 사용했습니다. 다닐로 자리에는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키퍼는 반데사르를 사용했습니다. 급여 233,000억 유벤투스입니다. 천억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공격은 월컵도와 방탄 네드베드로 업그레이드했고, 중원 선수들은 아직까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수비와 키퍼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중원 시즌 업글로 인해 더 보강하기는 힘들었고, 키퍼는 슈체스니를 사용해 급여를 낮췄어요. 급여 235,000억 유벤투스입니다. 3,000억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했고, 중원은 포그바를 BWC 오카로 업글, 수비는 양쪽 풀백 급여를 낮추면서 센터백에 브레메르를 데려오고 카세레스를 중앙으로 사용, 키퍼는 그대로 가야겠지? 오늘 준비한 스쿼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스쿼드는 반응 보고 가져올게요.